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처형된 범여의 아들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범여는 원나라의 공신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전 473년에 그 오나라를 물리치고 그 부차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진나라하고 제나라를 압박해가지고 결국 원나라를 천하의 패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춘추 5패 중에 마지막 그 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토사구팽을 피해가지고 범여는 그 원나라를 피신해서 그 제나라로 갑니다. 그 제나라에서 크게 부를 이루고 나서 다시 그 재산을 모두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 지역으로 갔는데 그도 지역에서 그 자리를 잡고 그 도주공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천하의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데 그때 그 도주공이었을 때그 범여의 둘째 아들이 그 초나라에서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형을 앞두고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범여가 자신의 자식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내 동생을 그 초나라에 보내서 구명운동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장남이 자기가 응? 왕이 아버님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서 불초한 아들이기 때문에 막내를 보내려고 한다 하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남이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 범여의 부인도 아, 그 막내를 보내게 되면 장남이 자살하겠다 그러는데 장남을 보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여가 그 잘못하면 장남이 그냥 자살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남을 보내게 됩니다. 장남을 초나라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범여는 초나라의 완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장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그 편지하고 황금을 줘가지고 장생에게 보내면서 그 장생의 말에 무조건 따라라 하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장남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알았습니다 하고 가면서 자신은 또 별도로 또 금은보화를 챙겨갑니다. 그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금은보화를 챙겨서 이제 초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장남이 그 초나라에 도착해서 장생의 집을 찾아가보니까 허름한 초가집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걸 보고 아, 참,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을까 싶은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보내줬던 그 편지하고 황금을 장생한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장생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알았다 하면서 당신은 즉시 그 초나라를 벗어나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 나중에 그 동생이 돌아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났는데 그 미덥지가 못하니까 그 주변에 머물면서 그 초나라 왕의 그 대신들에게 뇌물을 뿌립니다. 그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뇌물을 뿌리게 되는데. 그때 그 장생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과 그 자식들에게 여기 있는 보물은 나중에 범여에게 돌려줄 것이니 손대지 마시오라고 지시를 내리고서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가지고 원래 그 장생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청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도 그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자문도 받고 스승처럼 여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에게 많은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왕한테 하늘의 별자리를 보니까 지금 초나라에 그 애군이 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그 덕을 베풀어야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워낙에 존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아, 알겠습니다 하면서 조만간 대사령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생이 이제 그말 듣고 돌아갔죠. 그러니까 왕은 이제 조만간 이제 대사령을 내린다 하니까 그 소문이 그 저잣거리에 이제 퍼진 겁니다. 범여의 장남이 그 대사령이 내려진다는 소식을 듣고 대사령이 내려지면 어차피 자기 동생도 풀려날 텐데 자기가 쓸데없이 그 황금을 장생한테 주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황금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생을 찾아갔죠. 그 장생이 범여의 맏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자네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여기 있었나 하고 물어보니까 아예 여기 근처에 아직 볼 일이 있어서 지금 머물러 있었는데 그 들어보니까 뭐 조만간 대사령이 내려진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생이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아, 이 친구가 황금을 돌려달라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황금은 저기, 지금 저쪽에 있으니까 가져가게 하고 얘기를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화가 났던 거죠. 굉장히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거 불쾌했죠. 그래서 왕한테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한테 지금 저잣거리에서는 그 천하의 부자인 범여의 그 아들이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과 대신들이 그의 뇌물을 받고 대사면을 내린다는 그 소문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내가 아무리 지금 부족하기로서니 그런 뇌물을 받고 그렇게 범여의 뇌물을 받고 그런 일을 처리할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당장 범여의 자식을 처형하라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 범여의 자식을 처형한 걸 확인하고 나서 대사면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는 감옥 밖에서 동생이 풀려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생의 죽은 시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크게 슬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의 시체를 가지고 아버님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범여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 하면서 내가 막내를 보내려고 했던 것은 막내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유했기 때문에 돈이 귀한 줄 모르고 팡팡 쓰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토끼 사냥이나 하고 황금 마차를 타고 다니고 했다 보니까 이 친구는 돈이 귀한 줄 모르고 팡팡 쓸수 있고 천금이 귀한 줄 모르는데 그 장남이라는 사람은 자기하고 같이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돈을 벌기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고생이 돈을 버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천금이 귀한 줄 안다. 그래서 그 쉽게 버릴 수 없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그 장남을 보냈을 때 둘째가 죽어서 올 것을 이미 알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장생의 경우에는 그 황금을 받아 놨지만은 결국엔 범여에게 돌려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돌려주면서 자신의 우정도 지키고 자신의 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인데 아들이 그 뇌물을 이미 대신들에게 뿌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일이 발각될 테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왕한테 대사면을 권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어떤 청렴과 강직한 일처리가 결국에는 거기에 오점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범여의 아들은 구명되지 못하고 처형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고생을 많이 한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다.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고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는 것이 참 많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다는 거, 어떤 고생 없이 자랐기 때문에 순수하고 남을 쉽게 믿고 따르고 한다는 그런 순수함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남 같은 경우에도 장생을 믿고 그의 지시를 믿고 따랐으면 아마 그의 동생도 살아왔을 것이고, 물론 황금도 나중에 돌려받았겠지만은 그랬으면은 모든 게잘 풀렸겠죠. 하지만 그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 동생을 위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걸 철저히 하려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왕의 주변 대신들에게 뇌물도 쓰고 여러 가지에서 완벽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그 부작용을 낳고 장남이 천하를 벗어서 있었으면 대사면이 내린다는 얘기도 못 들었을 뿐더러 들어서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시간이 안 됐겠지. 그때는 이미 풀려났을 후기겠죠. 하지만 그 근처에, 장생 근처에, 대신들 근처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대사면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금방 장생을 찾아가고 그를 통해서 결국 장생이 아, 이것이 이미 일이 그려졌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범여의 아들이 결국 처형당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은 결국 그 노련함과 어쩌면 순수함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되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